슬라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요즘 문구점 슬라임이 진짜 발전한 것 같아요. 한번 하나씩 보러 가볼까요? 고고씽! 빠밤! 처음으로 제일 눈에 잘 들어왔던 젤리몬스터부터 볼게요. 이거는 진짜 신기하게 색깔이 세 가지나 한 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은 선당 콤보 젤리고요. 보자마자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서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지금 꺼내볼까요? 우와! 여러분 이뻐요! 처음에는 되게 떼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더럽게 떼었습니다. 쿡쿡쿡. 정말 탱탱하네요. 느낌은 뭔가 바로 한번 해보고 싶지 않나요? 한번 제가 잘라볼게요. 느낌 완전 짱 좋아요. 이거 진짜 색깔을 진짜 따로따로 보관을 하고 싶지만 딱따로 할게요. 근데 얘가 정말 탱글탱글해서 살짝 잘 섞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문구점에서 굳은 걸 수도 있는데 살짝 굳은 젤리개물?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수딩젤 넣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한번 조금만 넣어볼까요? 이 정도만 해볼게요. 수딩젤, 수딩젤을 너무 많이 넣었나? 수딩젤을 이만큼 한번 섞어줄게요. 으악! 수딩젤도 잘 안 섞인다. 만 했다. 다시 이렇게 뭉치긴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잘 넣는 방법 제가 저번에도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린 적 있는데 팁 아닌 팁입니다. 이렇게 쭉쭉 해주신 다음에 이 통에 맞게 한 번에 쑥 넣어주면 완전 편해요. 근데 마지막에 음만큼 차잖아요. 꽉 이렇게 딱 했으면 좀 기다려준 다음에 쑤셔 넣으면 됩니다. 쑤셔 넣어. 방귀 소리와 함께 넣어. 그 다음으로 이 색깔을 볼게요. 이 색깔은 진짜 영롱한 색이죠. 너무 예쁜데 이렇게 숙여볼게요. 오마이갓. 이거 안 잘리게 조심히 빼주셔야 돼요. 오, 너무 예뻐. 쾌감. 여러분도 쾌감을 느끼세요. 이거는 진짜 그라데이션이 이쁘다 보니까 섞을 때 너무너무 아까워요. 이거는 섞어서 거의 주황색 비슷한 색이 되었네요. 자, 이제 얘를 돌돌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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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돌돌. 오, 한 번에 넣었다. 오잉. 아 맞다. 그리고 이거의 가격은 각각 3,000원씩입니다. 3,000원. 그 다음으로 이 슬라임을 볼게요. 스팽글 추인검 슬라임. 이 슬라임은 1,000원일 것 같아요. 아닌가? 2,000원인가? 우와, 2,000원쯤 할 것 같은데. 와우,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요즘 문구점 슬라임 참 진짜 발전했어요. 느낌도 진짜 부드러워요.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살짝 수딩젤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향은 그냥 문구점 젤리 몬스터 그런 향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팅들 있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보라색 배경에 진짜 너무 이뻐요. 꾹꾹이 바풍도 해볼게요. 어머? 다시 짠! 천원치고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슬라임은 되게 6,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근데 2,000원치고는 한번 갖고 누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한 거 싫으신 분들은 여기다 물을 추가하셔도 되고 수딩젤이 더 쉬울 거예요. 수딩젤 조금만 추가하셔도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모짜렐라 슬라임을 볼게요. 이거는 1,000원이네요. 이건 진짜 모짜렐라처럼 잘 늘어나나? 오, 잘 늘어나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버터 슬라임처럼 쭉쭉 늘어나는 편은 아닌데 문구점 슬라임 치고는 진짜 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시원시원해서 뭔가 샤베트 슬라임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 느낌은 되게 뭔가 고무, 말랑말랑한 고무를 만드는 느낌이에요. 진짜 보이시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이에요. 몰드도 되게 잘 되고 이런 느낌입니다. 천원 치고는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얘도. 그리고 여기다가 쉐이빙 폼 추가하면 훨씬 폭신폭신해질 것 같아요. 짜잔! 그리고 이 슬라임을 볼게요. 이거는 2,000원이고요. 이 오도독 슬라임이 문구점에도 있더라고요. 와 진짜 혁명입니다. 혁명. 헉! 우와! 오! 대박! 어머머머! 여러분 이거 와 와우 대박. 와우 대박이네요. 진짜 시원하다. 이거 되게 진짜 퀄리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그 문구점에서 500원에 파는 젤리 몬스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토핑 오도독 토핑을 넣은 것 같은데 2,000원 치고는 뭐 나름 만족스러워요. 그 그라데이션 토핑이 진짜 예쁜데
얘는 초록색, 그냥 초록색이네요. 원래 이 오도독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소리가 좋거든요. 네, 젤리 몬스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느낌 괜찮아요, 진짜. 한 번씩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정말 탱글탱글한 슬라임이에요. 짠! 그 다음으로 이 슬라임을 볼 건데요. 이거의 가격은 2,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젤리뽀 슬라임이죠. 정말 치킨무 같지 않나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오! 그냥 푸딩인데요, 이 정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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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는 진짜 잘 늘어날 것 같은데 막상 탱글탱글하네요, 보니까. 치킨무 같은데 딱딱해요. 여기는 한번 무드를 다 한번 으깨볼게요. 한번 얘를 으깨볼게요. 어! 소리가 들릴진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 슬라임을 볼게요. 쉐이빙폼 슬라임인데 진짜 쉐이빙폼 느낌일까요? 우와 마블링 봐봐. 대박. 어머어머어머 이거 봐요. 마블링이 있어 진짜. 냄새는 절대로 쉐이빙폼 냄새가 안 나거든요. 근데 진짜 생긴 건 쉐이빙폼이에요. 완전 신기해. 어, 느낌도 진짜 뭔가 되게 팅글팅글하고 초보자분들이나 손이 영한분의 분들은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슬라임은 혁명입니다. 이건 2,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짠짠. 오, 바쁜다. 심지어 잘 돼. 오! 괜찮다. 이거 업그레이드하면 진짜 좋은 액기 될 것 같아요. 제 통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 귀여운 요거트 슬라임을 볼게요. 어, 진짜 너무 우유병에 들어있는데 너무 귀엽다. 오! 이거는 슬라임이 아니라 그냥 액기인데요? 오! 퉁당퉁당 되게 찰방찰방거려요. 아 너무 귀여워. 그냥 찰방찰방한 액계입니다.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게 하는? 오! 근데 이런 액계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걸 오랫동안 만지다 보면 손이 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안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냄새는 요거트보다는 그냥 로션 향이 나요. 짜잔! 그 다음으로 2,000원짜리 개구리알 진주 슬라임을 넣어볼 건데요. 오, 신기하다. 여기에 진짜 진주알과 개구리알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먼저 이 슬라임부터 보자면 정말 포도포도하죠? 짠! 레알 그냥 포도. 너무 이쁘다. 살짝 곤약젤리 만지는 듯한 정말 포도포도입니다. 네, 향은 포도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개구리알 넣으면 커진다고요? 정말 신기하군요. 한번 넣어볼까요? 우와, 진주 진짜 이쁘다. 이것 봐요. 과연. 그리고 이 개구리알을 넣으면 커진 데서 넣어보고 싶은데 아 그랬다가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와 예뻐요. 진짜 얘가 커질까요 과연? 보통 개구... 어? 뭐야? 벌써 커졌어요 여러분. 아닌가? 기분 탓인가? 근데 이 슬라임에서 개구리알 진짜 잘 떼어진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커진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보관해두시고 이 투명 클리어 젤리괴물을 볼게요. 진짜로 투명한데 벌써 떼면서 기뻐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오 완전 투명해. 보이시나요? 제 손이 다 보여요. 오 느낌도 괜찮아. 그냥 말랑말랑한 젤리괴물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기포가 되게 빨리 생겨요. 그래도 투명 슬라임 만지고 싶었던 분들은 한 번씩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짜잔. 그 다음으로 메가포트 치즈 젤리. 이건 2,000원이고요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건 제가 뗐는데 이렇게 뭔가 진짜 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아, 너무 예뻐. 야! 미쳤다 미쳤다. 여러분 이거 혁명이에요 혁명. 아 대박. 야! 아 대박이다. 아 여러분 이거 봐요. 여러분 이거 사야겠다 또 사야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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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좋은데? 아 느낌 너무 좋아. 제가 치즈리 몬스터 엄청 사랑합니다. 어, 이거 향도 괜찮다. 뭔가 어렸을 때 맡던 아빠 향수 냄새인데? 그렇게 5,000원어치 쓰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2,000원짜리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느낌은 진짜 5,000원짜리랑 비슷하게 좋고 색깔도 너무너무 투명해 좋고 느낌이 진짜 좋아요. 초방초방거리는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끝끝! 짜잔! 그 다음으로 이 스펀지 슬라임을 볼 건데요. 완전 투명투명한 슬라임에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데요. 스펀지 엄청 말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혁명 아닙니까 진짜. 와 완전 투명해. 너무 이뻐요. 그냥 이거를 클리어 슬라임을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오! 우와,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그냥 인스타에 파는 슬라임처럼 진짜 말랑말랑해요. 이 슬라임이 아마 3,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2,000원 아니면 3,000원일 텐데 솔직히 이 퀄리티 2,000원은 말이 안 돼서 한 3,000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스펀지가 완전 말랑말랑해요. 이거는 그냥 따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펀지가 엄청 좋아요. 진짜 느낌도 이게 완전 말랑하고 요런 슬라임 만지고 싶었는데 인스타로 구매를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문구점 가서 이 슬라임 찾아보세요. 진짜 강추드립니다. 어머, 지금 만져봐도 되나요? 네, 만져보세요. 오! 오! 이게 문구점에 파는 거야. 오, 이거 손에 안 묻어, 안 묻어, 안 묻어.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이야, 예쁩니다. 그쵸. 진짜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 얘랑 얘는 따로 보관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금붙이 슬라임인데요. 가격은 2,000원이고요. 제가 진짜 은박지 슬라임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세트로 문구점에서 팔더라고요. 이게 카메라입니다. 먼저 슬라임부터 볼게요. 투명 슬라임이네요, 역시. 어, 이뻐요. 팅글팅글, 팅글. 절반을 자른 다음에 한 개는 은박지, 한 개는 금박지, 금박지 할게요. 금박지 잘려요. 아! 어, 대박. 금박지는 이 상태로 할게요. 와! 아! 대박. 와! 은박지예요. 어머, 은박지에 들었어? 응. 와, 진짜 시원해 보인다. 와. 오, 어, 손에 묻었어. 안 돼. 와, 진짜 쾌감. 약간, 오, 뭔가 은색이 된 것 같아, 은색이. 갑자기 퀄리티가 되었네요. 여러분, 이거 붙었어. 붙었어. 어떡해. 여러분, 이거 안 떼어지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짠. 이거 봐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봐요. 응. 진짜 쉬었어. 붙어졌어. 되게 얇은가 봐. 엄청 얇아. 이렇게 은색과 금색을 만들었는데 짝봅시다. 예. 와. 진짜 이쁜데요? 생각보다. 은색과 금색의 조합입니다. 아, 안 떼어져 이거. 여러분, 이거 물로도 안 닦여요. 여러분들은 어떤 판을 깔고 하세요. 저는 지금 엄마한테 죽은 것 같지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문구점 일을 찍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미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한번 이거를 스펀지로 닦아볼게요.